여기는 홍짐으로. 창고로 써도 되고. 여기 쿠션 매트 같은 거 다 여기다 놓고. 그렇지. 바로 또 이어지고 야외로. 아, 좋다. 그러면 키즈 카페지 뭐. 어머! 욕조야! 요쪽에 요쪽에 주방 있습니다. 주방 깔끔하죠? 주방도 너무 좋다. 자, 그리고 여기 공간이 바로 있는 곳은 아, 2층 화장실. 세면대 두 개예요? 세면대 두 개예요. 센스 있다. 또.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따로따로. 싸워. 세면대 하나면 싸워요. 이 정도면 새로 지은 느낌이네요, 진짜. 예전 구옥의 느낌은 전혀 없네요. 와. 방을 다 보셨습니다. 네. 아, 기타도. 여기 음악 하시는 분이었나요? 혹시 기타? 아, 기타 하면 또 전기타. 아, 또 전기타 씨. 원래 아, 걔 이거 안 친 지 오래됐나 보다. 아, 그래. 아, 오늘 또 음악 잘하는 거. 네. 노래 한번 해드릴까요? 예. 꿈에 아. 어제 꿈에 보았던 영숙이 미자 말자 숙자. 아, 많이 봤어, 많이 봤어. 꿈에. 이거 아마 되게 예전에 짠 개그인가 봐요. 이름이 영숙이 미자. 영숙이 미자 숙자 말자. 야, 옛날 짠 개그인 거야. 그거 봐 외우고 있는 거지. 그래서 다른 노래 제가 또 준비했죠. 다른 멋있다. 노래. 쓸쓸하던 그 골목길 영숙이 미자 말자. 옛날 개그. 베란다. 와 넓다. 옥상 간다. 옥상도 있어. 와 여기 진짜 꾸미기 넓다. 진짜. 아 근데 주택이랑 확실히 여유 공간이 많이 있네. 네. 어, 이 집 어떻게 됩니까? 이 집의 가격은요 매매고요. 매매가 14억 9천, 의뢰인 한정이에요.